자, 재관상 및 농마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임모일주를 재관상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과 같이 계수일간이 계사일주가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도 농마 동향이라고 해요. 자, 농마 동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녹이라고 하는 것과 마라고 하는 것이 같은 고향, 같은 마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는데 한 마을의 정관과 정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임수가 오를 보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오라고 하는 것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기, 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화를 놓고 봤을 때, 이 병화는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화를 쓸 때는 기토와 정화를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임수일간이 5화를 이게 5월에 태어나거나 임오일주가 되게 되면은 이 5화에는 기토와 정화가 같이 들어 있어요. 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길신이라고 하는 정제가 같이 한 궁에 있다라고 해서 농마 동향인 것이죠. 그래서 사주 국세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정관도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제도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만 잘 짜여지고 운만 좀 좋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생기고 정제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물운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명예운도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임오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궁 안에 정제정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녀불문하고 남자는 처덕이 있을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편덕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죠? 이거는 100%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임수가 5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임오일주가 되면 무조건 뭐 재물운 있고 명예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주를 볼땐 제가 그랬죠. 사주를 봐야 된다고. 말이 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사주를 봐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주는 네 기둥과 여덟 글자를 다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글자 한두 자를 가지고 놓고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신은 모르는데 3주만 갖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삼주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 글자 하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시라고 하는 것도 12가지의 생시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시를 모르고 삼주만 놓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죠. 왜냐면 생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논하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주 보는 게 아니라 삼주 보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뉘앙스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도 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다 보면 뭐100% 맞출 수 있습니까? 아, 사주 다 봐도 100%는 못 맞추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죠. 그래도 3주를 보고 말하는 것과 4주를 모두 다 보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3주만 놓고 보면은 시마다 사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2사주를 염두에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생년월일이 다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 면에서 사주를 다 놓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재관 농마동향도 마찬가지예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났고 임오일주라고 해서 다뭐 정관정제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주가 좋게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임오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오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오일주의 이 오화라고 하는 것에 용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말은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잠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이제 요거랑 다시 요거랑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계사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사일주도 사에는 무경 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무경병이라고 있는데, 자, 화토는 동궁화기 때문에, 화토는 동궁화기 때문에, 화토가 5의 이름에는 똑같이 제왕이 되는 것이고요. 화토가 4의 이름은 똑같이 임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4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토가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 입장에서 병화라는 거 똑같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마동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계사 입주들도 사주국세가 잘 짜여지면 정관과 정제가 서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농마동양인 것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재관쌍미라고 하는 거예요. 재관쌍미. 재관쌍미가 뭐예요? 재성과 관성이 쌍으로 아름답다란 얘기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국세가 좋았 짜임이 있어서 이 오화라고 하는 것과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짜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국이죠? 이게 다 화국이잖아요. 지지로 화국이면 계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독수오건 되는 거예요. 독수오건. 독수오건이 뭐냐면 한 방울의 물 내지는 작은 물이 벗겨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난로 같은 거 피죠. 장작에서 난로 같은 거 피면 어떻게 돼요? 막 시퍼렇게 난로가 이렇게 달궈지는 상태에서 물을 위에다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쓱 하면서 싹 날아가 버리죠. 이게 독수오건 되는 거예요. 배수거신이라는 말도 써요. 배수거신. 배수거신은 뭐냐면 한 잔의 물로 한 술에 붙은 불을 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배수거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냐면 계사 일주, 이모 일주,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잘 짜여져야 좋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뭐꼭 계사 이모 이렇게 농마동양 재간쌍미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간이건 사주가 중화되면 다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제가 중화라고 하는 개념 말씀드렸죠. 조후도 잘 돼야 되고 왕세도 서로 잘 중화가 되면 뭐 재간싸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명예도 얻게 되고요, 재물도 얻게 됩니다. 꼭 이런 것에 뭐 이건 이제 명리학적 이론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 알고는 있어야겠죠. 근데 꼭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사주를 보는 관점, 사주가 중화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관점 이런 것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 거지 사주를 빨리 습득하고 사주를 빨리 명확하게 볼수 있는 아마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농마동양 재간쌍미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겠죠?